한국줄란 산 사람입니다. 한국줄란 재배자협회 전시회에 왔습니다. 자, 이제 겨울 문턱에 있을 적에는 여배품 전시회들을 합니다. 자, 들어가서 멋진 한국줄란 여배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함께 감상해 보시죠. 소반이 아주 예쁩니다. 이거는 풍상반은 봉륜입니다. 이거는 뱀껍질을 닮은 데서 사피라고 하는 뱀껍질 무늬를 닮은 사피반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아니 이거는 삼반중도 무늬가 아주 예쁩니다. 중수엽으로 크기도 작고 그 뒤에는 아주 예쁜 삼반중투가 있습니다. 무늬가 화려합니다. 한국에서 삼반 대략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삼반중투인데 그 삼반중투 속에 녹삼반이 쫙 녹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금계 삼반중투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이거는 이벽성의 삼반중 두가 아주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녹산반이 쫙 녹아가 있는 게 황색 무늬 속에 녹산반이 녹아 있는 게 아주 아름답습니다. 동상반은 난초입니다. 귀한 종자입니다. 이거는 정형적인 삼반중투입니다. 화려하게 올라와가지고 이 소멸하면서 삼반중투가 끝으로 남는 그런 종자입니다. 끝으로. 신화촉은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자, 성촉이 되면서 이렇게 녹삼반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것을 삼반중투라고 합니다. 그것도 귀한 종류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서산반이라고 노랗게 올라와가지고 녹산반이 들어있으면서 아주 성촉이 되면서 이렇게 소멸됩니다. 이야, 중토가 아주 멋집니다. 극황색으로 정말 깨끗하게 잘 배양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여배품입니다. 극황색. 명명품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정말 배양 잘 됐습니다. 중소가 굉장합니다. 짧은 크기에다가 중소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부육질에. 이런 작은 난들이 아주
귀한 종자들입니다. 협회품 대상을 받은 단역품도 왕중왕입니다. 이야,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이것으로 한번 끊고 또 다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